오빠들도 안녕! 동생들도 안녕! 와, 오늘 함께 소개할 거 바로 이건데 이게 뭡니까, 사랑아? 이거는 아이스크림 카라멜이에요. 아이스크림 맛 카라멜? 네! 사랑아, 근데 아이스크림 맛 사탕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그리고 젤리도 있었어요. 아이스크림 맛 젤리. 이번에 새로 나온 바로 아이스크림 맛 카라멜입니다. 오호! 추잉 캔디. 마이쮸같이 비슷한 거예요, 카라멜. 아, 빨리 먹고 싶어요. 사랑아, 정말 궁금하네요. 바로 이 캐러멜이 아이스크림 맛하고 똑같을지 궁금하네요. 자, 이번에 새롭게 나왔거든요. 편의점에서 찾아왔는데, 야, 이거 찾기가 힘들었어요. 자, 한번 뜯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짜자자잔. 우와, 많다. 이거 다 내 거예요. 야, 그럼 하나하나 맛을 한번 우리 보자. 주물러. 주물러가 있고, 그리고 아빠는 여기 스크류바 맛. 스크류바 맛. 자, 그리고 수박바. 네, 수박바 맛이 있고요. 그리고 조스바. 자,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있네요. 와, 여러분, 이건 캔디가 아니고 젤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캐러멜. 아, 여러분 먹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빨리 먹어봐요. 빨리 빨리. 과연 캐러멜이 아이스크림 맛하고 똑같을지 한번 저희가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뭐 먹어볼까요? 주물러. 자, 주물러 콜라. 아빠도 우와. 주물러 콜라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 향은 자. 진짜 콜라 향. 콜라 향이 나네요. 와, 콜라 향? 쫀득이랑 맛이 똑같아요. 오, 쫀득이요. 이거 쫀득이랑 맛이 너무 비슷한데? 쫀득이. 아, 겨울에는 추우니까 아이스크림 대신에 아이스 주인 캔디를 먹으면 되겠네요. 캐러멜을, 그쵸? 사람, 다음은 우리가 뭘 먹어볼까요? 사람? 수박바. 수박바. 혹시 수박거든요, 여러분들. 수박바 모양 아니에요? 그럴까요? 과연 어떨까요? 이 수박바 맛에 캐러멜 먹어볼게요. 자, 수박바 맛, 잘 익은 수박바 맛. 아, 근데 핑크색이다. 모양은 똑같지 않아. 아, 색깔은 핑크색이에요, 이 수박바 맛. 진짜 수박향이다. 향은 너무 좋아요. 수박을 먹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한번 먹어볼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수박바 아이스크림 위에 빨간 부분 알죠? 네. 밑에 말고. 응? 삼각형의 빨간 부분 아주 똑같네. 맛있다. 여러분, 지금 수박바를 캐러멜로 먹고 있는 겁니다. 내가 꼭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다. 다음은 조스바가 나왔네요, 그죠?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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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스바. 자, 조스바 맛 캐러멜. 야, 이건 색깔이 뭘까요? 조스바 맛. 이야, 색깔이 똑같아. 똑같아. 이 조스바랑 똑같아요. 여기도. 와, 완전 똑같아. 완전 너무. 모양만 다르다. 응. 완전 용 조스바를 먹는 거예요. 아, 맛있다. 아기 상어 뚜루뚜기야 뚜루뚜 맞았어. 뚜루뚜 아기 상어. 조스바. 이제 조스바가 아니라 조스바 카라멜. 자, 이거는 이게. 스크류바. 비비 꼬였네. 뜻은 맛있게. 자, 스크류바 맛. 야, 이건 역시 분홍색이네요, 사나, 그렇죠? 분홍색이에요, 분홍색. 사나, 먹어볼까요? 스크류바 맛 먹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니, 사탕도 그랬고 젤리도 그랬고 이번에 캐러멜까지. 아니,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어, 그죠? 똑같아. 아니, 진짜 스크류바를 하나씩 먹는 것 같아요. 사랑아, 맛이 어땠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자, 사랑아, 여기 보면은 네 가지의 캐러멜이 있습니다. 조스바, 주물러, 수박바, 스크류바 맛. 자, 과연 이 네 가지의 캐러멜 중에서 사랑아 가장 맛있었던 거는 뭡니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스크류바 맛. 와, 아빠는요 조스바 맛. 오늘은요, 사랑이와 아빠가 아이스크림 맛 바로 캐러멜을 먹어봤습니다. 와, 사랑이 어땠어요 오늘?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 똑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꼭 한번 먹어보세요. 드셔보세요, 네. 진짜로. 아이스크림 맛하고 정말 똑같은 캐러멜 추잉 캔디가 나왔습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거든요. 진짜로. 네, 진짜입니다. 이제 사탕, 젤리 예, 이어서 이제 캐러멜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먹어보길 바랄게요. 사랑아, 네. 우리 가족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오늘은 사랑이가 이렇게 캐러멜을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어요. 진짜 맛 똑같아요. 진짜 똑같죠? 네, 이렇게